지난 한 주간 사업과 장사를 통해서 올린 그 썰맨의 총 매출은 5,047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돈 진짜 잘 버시는 분들은 5천 1억은 진짜 껌값이에요. 정말 놀라지는 마세요. 그렇게 버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팔짱 끼면서 이 영상 보면서 웃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올릴 때는 항상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엔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썰맨이 올린 지난 영상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금 좀 모질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침을 존나게 안 하면서 뭐 손가락으로 막 이거 해라 뭐 저거 해라 뭐 생각해 보니까 군대 있을 때 한 달 조금 빨랐던 고참이 생각나더라고요. 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돈 버는 방법도 안 알려주면서 듣기 싫은 소리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내심 좀 그렇더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연구할까 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구독자 수 1600만 명. 죄송합니다. 1600명입니다. 뭐 구독자 이렇게 연연하나요? 그래도 썰맨이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연연하거나 이런 구독자 수에 개념치 않고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도움이 되셨을 때만 눌러주세요. 그런데 1600명이 내 눈앞에 의자를 피고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더란 말이죠. 이런 많은 구독자들 앞에서 뭔가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도 뭐 좀 희망적인 내용도 좀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 얘기만 하고 뭐 끝난 것 같아요. 세상엔 책을 읽어서 세상 만사의 논리를 깨우치는 부류가 있다라고 하면 또 하나는 세상을 뭐 직접 겪으면서 통찰력을 키워서 뭐 깨우치는 부류,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후자와 전자의 중간 정도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도 벌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지난 뭐 한 주간 좀 계산해 봤더니 저는 약 한 100시간 넘게 일을 했더라고요. 일을 뭐 매출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행복하냐고요? 딱 중간입니다.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저는 쫄딱 한번 망해먹었기 때문에 싸질러 놓은 거 치우고 또 이렇게 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길 닦기에 바쁩니다. 사실 나갈 돈만 없으면 금방 떼돈을 번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벌기는 법니다. 아무도 그 정도로 열심히 처절하게 벌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이 있겠죠? 저는 50세 이전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법니다. 우린 이렇게 각 개인마다 돈을 버는 목표,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낚시에 대해서 비유를 해드릴게요. 낚시를 가는 목적은 뭐 새우를 낚으러 간다. 뭐 낚시를 가는 목적은 자연과 손맛을 뭐 느끼러 간다. 낚시를 가는 목적은 뭐 참붕어 잡아서 붕어 소주 내려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뭐 효도 좀 뭐 해드리자 등등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 낚시를 가는 목적 또한 다양하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서 발생하는 갖가지 난관과 이슈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새우를 낚으러 가는 조사에게 물고기가 안 잡혀도 그만이고 손맛을 보러 가는 조사에게 산림망에 물고기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 말이죠. 뭐 물론 붕어소주를 내려가지고 효도하라는 조사는 물고기가 안 잡히면 뭐 포인트를 이동해서 잡든지 아니면 뭐 그래도 못 잡으면 뭐 사서 뭐 드리든지 뭐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목적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앞뒤 재지 말고 무조건 시행하셔야 합니다. 낚시를 가기로 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단 출발해서 낚싯대까지 가셔야 합니다. 무조건 현장에 가서 낚싯대를 단 한 대라도 펴놔야 뭐 날씨가 어쨌든 뭐 물고기가 잡히던가 말던가 할 텐데 낚싯대 자체를 펴질 않았는데 물고기가 뭐 잡힐 일이 있겠어요? 출발하기 전부터 집에서 핸드폰 보고 컴퓨터로 뭐 날씨가 어떤지 바람이 어떤지 온도가 뭐 어떤지 검색만 하다가 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김정은 문재인 기사 또 클릭해가지고 혼자 열폭하고 뭐 시간 가버리고 물때 놓치고 타이밍 자체를 놓쳐버려서 망치는 경우가 여러분 허다합니다. 지난해 썰맨의 예를 들어보면 저 또한 아이사 제품을 컨택을 하였는데 재고 재다가 결국은 최근 환율 폭등하고 신누투의 경쟁자 출현 등으로 해서 물 건너간 일이 있었더란 말이죠. 지난해 시행했으면 아주 적게 잡아도 약 10억 이상은 벌 수 있었다고 확신하는 아이템이었는데도 말이죠.
과정은 신중하게, 결단은 신속하게 하세요.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쉭쉭. 돈 버는 타이밍이 쉭쉭 지나가는 소리 말이죠. 세 번째, 이슈와 타협하지 말고 수정은 하되 바꾸진 말자. 낚시 또한 변수와의 싸움입니다. 같은 장비와 미끼로 똑같은 장소에서 낚시를 해도 나만 빼고 다 잘 잡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사업과 장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 잡힌다고 안 되네 철수! 이렇게 외치지 마시고 시작했으면 끝을 보세요. 낚시에 비유하면 자리를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찌높이를 조정해보고 미끼를 다른 것으로 좀 바꾸고 낚싯대 칸수를 길게 혹은 짧게 변경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수정하고 현장의 변화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이고 능력이니까 말이죠. 그래야 바닥에 깔려있던 미끼 냄새를 맡고 어느 순간 물고기들이 모이면서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물고기가 안 나올 자리에서 이런 짓 해봐야 아무것도 또 아니라는 것 아시죠? 무모한 일입니다. 네 번째, 꾸준하고 성실하고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시행해라. 록펠러의 얘기죠. 초보자들은 낚시를 가면 낚싯대를 들이우자마자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다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 미끼에 요동이 없단 말이죠. 지루해하고 초조해하고 재미없어하고 심심해합니다. 장사나 사업도 그래요. 모든 일이 반복이지 새롭고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더란 말이죠. 새롭다기보다는 문제가 더 많아. 뭐 재미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속 썩는 일이 많다면 더 많겠죠.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돈 버는 일이고 돈 쓰는 일 정도 아니겠어요? 뭐 저처럼 빚 갚는 일 정도 말이겠죠. 제식자재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바로 이런 해산물이에요. 물건 들어올 때마다 전표 보고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매달 수천만 원씩 들어오니까요. 제가 가끔 이 해산물을 손질하고 닦을 때가 있는데 정말 비범하게 닦습니다. 네가 얼마짜리인데 내 새끼들아 전보가 이러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산물 보는 눈도 높아지고 신선한 해산물을 선별하는 능력이 더 생기더란 말이죠. 1, 2년이 지난 현 지금 그 메뉴가 우리 집 대표 메뉴가 되었고요. 테이블 단가를 대폭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더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닌 행동을 비범하게 한번 행해 보세요.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여러분도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를 알려라. 나는 취미가 낚시고 낚시를 무진장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뭐로 이렇게 바꿨고 지난번에 어느 섬에 가서 몇 자짜리를 잡았는데 야, 내 SNS 하지 않은 거 볼래? 우리 언제 한번 같이 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아, 얘는 정말 낚시에 미친 생또라이구나 라면서 각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불확사회, 지역사회가 결코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또 몇 명이 사는지 모르고 사는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의 제품과 나의 업장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마케팅과 홍보는 이제 전단지나 현수막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마케팅과 홍보는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듯이 내가 사업을 하던 장사를 하던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면 홍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그냥 나 혼자 길을 조용히 걸어가면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거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저 좀 한번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한번 질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라면 잠깐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이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결론 낼게요. 썰맨이랑 낚시 한번 갈래요? 안 갈래요? 저 낚시 좋아한다니까요. 응? 응? 아, 죽이고 싶다.